네, 두 세기를 아우르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스트라토캐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하죠? 네, 그렇다고 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 두 세기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 100년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54년도에 나왔거든요, 같아요. 예. 이게. 네, 1954년도에서부터 이제 뭐 60주년 기념 모델을 저희가 진지하게 했었고,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2004년이 50주년이었고, 네. 2014년에 저희가 60 예. 애니버서리 그걸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4가 65년 이제 예. 됐으니까 곧 이제 7순위 예. 되는 그런 정말 20세기의 음악 역사를 아우른 그런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스트라토캐스터. 늦기도 하나 이건? 네, 정말 그 이후로 사실 모든 기타의 디자인의 기준을 제시한 애도 이 예. 예, 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한 일렉 기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팬더 재팬의 하이브리드 50 스트라토캐스터는 뭐 지난 시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팬 하이브리드 일본의 하드웨어에 미국의 사운드를 얹은 모델입니다. 근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오히려 요즘 같은 팬더의 격변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모델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 하는 반가움이 드는 시리즈입니다. 네, 팬더 하이브리드 50 스트라토캐스터와 다음 시간 60까지 이어서 들려드릴 거고요. 정말 수많은 스트레스를 쳐오셨잖아요, 네. 선생님은. 네. 그 중에 나는 얘가 정말 좋다라고 했던 스트레스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뭐 저야 5754뭐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메이플 레크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되면서 그걸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예, 10년 50년대. 디케이드 단위로 이렇게 네. 했는데 50년대 이렇게 통합을 해버렸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그 이제 안 그래도 그 어떤 확실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좀 좋아하시는 데다가 그렇죠. 빈티지형의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 10년짜리 묶은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모델이 네, 조금 좀 커. 탕탁치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묶을 거면 차라리 이 가격으로 묶어라라는 네, 그뭐 얘기를 한 100, 할수 있지 150만 원으로 않을까. 묶으면 참 좋을 네, 것 129만 9천 원이잖아요,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50년대 스트라토캐스터 오히려 아주 저렴하게 그때 그 매력을 잘 살릴 수 이, 있는 이게 더그 매력을 더 살리는 것 같아요. 대안이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요거 이것도 이제 편의성을 도모해갖고 이제 대쉬 락킹 요걸로 바꿨는 거 말고는 뭐 쉐입을 건진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 튼튼한 피가드를 얹어놓고 나사는 8개밖에 안 박아가지고 50 네, 느낌이 느낌이 팍팍 나죠. 나고. 네, 색 굉장히 아, 이 예쁘고요. 색깔 기가 막히게 칠해요. 네, 그렇습니다. 넥도 두툼하고 넥이 네. 공률은 9.5인치인가 봐요. 지평률 예. 250ml니까 9.5인치. 네, 9.5인치 그렇습니다. 이게 7.25면은 너무하죠. 너무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빈티지죠. 그렇게 네. 하면. 지금 뭐 7.25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고 네, 네. 거의 보통 9.5를 쓰고 있고 7.25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오리지널 57만에. 네 들어가야 아예 그냥 커스텀 샵으로 들어가야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되는데 네 지금 아주 좀 깔끔하고 정갈하게 1펜 특유의 그 마감을 잘 적용을 시켜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타는 50 텔레와 같은 가격 129만 9천 원이고요. 역시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cm에 두께가 텔레보다 1mm 1mm 가늘고 네, 딱 얇아요. 42mm에 2mm 픽가드 붙은 45mm 두께고요. 12플랫 뒷둘레는 50이라 역시 다시 77로 조금 예. 두툼해졌습니다. 손맛이 있긴 아, 있는데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이 뭐 손이 좀 작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예. 말씀드린 게 사이즈에 비해서 좀 손에 감기는 맛이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 들어와요. 연주감이 좋은 편입니다. 네, 바디에 L도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플 U쉐입 넥에 지판에도 메이플. 네, 이게 통이죠? 통이죠. 네. 통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락킹 머신을 선생님 아까 예. 보여주셨고요. 네, 너트너비 42.5mm 본너 지판 공률 250mm 9.5인치고요. 네,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팬더 USA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픽업이고 이건 60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예.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있고요. 5A 픽업 셀렉터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예요. 네. 이 하이브리드에서 텔레는 4단 픽업 셀렉터였잖아요. 그래서 넥과 브릿지를 패럴렐과 시리즈로 바꿔서 선택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뭐 스트라토캐스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그 세팅 세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컨트롤 네,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세들 브릿지고요. 피니쉬는 바디 폴리에스테르 넥셋 사틴 폴리우레탄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쭉 들어보기 전에 무게를 달아 볼 건데 무게가 딱 그냥 그 언저리 어디 4046. 4046? 4046? 46이었으면 좋겠다. 40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44. 선생님이 가까웠어요. 44. 야, 이렇게 3패를 때려 맞는구나. 네, 44, 3.44. 정말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다 싶더니 진짜 딱 중간이었어요. 이거다 이거. 그건가요?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요. 해프톤 뭐지 이거? 와, 이거네. 마샬. 초발. 밴더 트윈 리볼브의 크런치 박스. 요거 좋. 깨끗해. 네. 왜 이렇게 깨끗하니까? 마샬이고요. 좋네요. 바로 그러면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아까 50 텔레에 썼던 반주에다가 맞춰. 네. 마샬!
야, 좋다. 이거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적절한 예. 네, 가격대에 아주 훌륭한 퀄리티의 스트릿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스트릿을 연주해보고 이렇게 반가웠던 기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129만 9천 원에 아주 훌륭한 스트릿이 나왔네요. 헤프톤과 뭐 게인톤과 이런 밸런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네, 그런 네. 기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타를 리뷰를 하는 와중에 아주 적절한 시청자 제품이 또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2096화의 스콰이어 일렉 기타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HH인데요. 여기에 나이아가라 목포님 네, 한줄평 맥펜 중고냐 스콰이어 새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주셨는데 거기에 새로운 보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냐까지 네. 넣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드릴게요. 자, 2018년 김종호 추천 상품입니다. 상반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위상이 확 올라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다 사십시오. 뭐 다른 거 다 네. 필요 없고 이걸 사시면 돼요. 네, 2018년에 그 어떤 그 해의 대표성을 띨 만한 그런 스타성으로서는 네. 굉장히 진짜 핫기어로의 그 이미지가 다분한 그런 네. 친구네요. 야, 네, 저는 뭐 첫 시간에 뭐 펜더 1미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펠레의 절벽경이 드렸었는데 이 50 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냄새가 그래도 좀 많이 나는 많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미국 서포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약간 뭐 완전히 딱 이렇게 했다기보다 약간 이거는 사운드를 자 미펜 네가 일단 앞으로 나가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운드적으로는 저는 되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하나 골라서 가질 수 있다면 전 이거 네 아직까지는 이겁니다. 자 끝내면 네 끝내면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9.5를 썼다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아, 이게 왜 저도 9.5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 만져봤잖아요. 네. 각종 만져봤는데 넥이 가장 빈티지에 가깝습니다. 넥이 그렇군요. 좀 두툼합니다. 이게 여성 기타리스트들은 여성 기타리스트인데 나 손님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 쓰셔도 되는데 저렇게 텔레나 좀 76mm 이런 걸 고르시고 남성 기타인데 나 블루스다 좀 락도 좀 한다 그러면 요 놈이 77 77짜리인데 감기는 맛이 제일 좀 이게 좀 동그랗고 네. 9.5인데도 약간 7.25 필이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적절한 네. 그런 빈티지 감성.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감성들을 깔끔한 일본식 네, 그런 네, 스타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네 울렁증 네. 걱정 별로 안 하셔도 아니, 되고요. 전혀... 네 울렁증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리 아 이거 아, 아 일본 편의점 비닐을 구겨지는 소리잖아요. 그게 뭐야? 로손스 비닐로 여기 네. 저 우리 CU 말고 로손스 네, 네. 신개념 일본 편의점 비닐 구겨주는 소리. 네, 네. 야, 이 제가 정말 리뷰를 하다 별 소리를 다 해버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50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 60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느 편의점 비닐 구겨주는 소리가 날지 기대를 하면서 네 다음 시간 6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